예. 예,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따가 우리 말씀을 읽기로 할 거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대유행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예요. 코로나 대유행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 일에 들었던 말씀을 먼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있었죠.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들도 참 많이 시켰어요. 그러는 사이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아들로 삼아졌지요. 모세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감독관을 보았어요. 모세는 그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는 도망쳤지요. 모세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였어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 하셨어요. 자, 한밤, 두밤, 세밤, 네밤. 네밤을 더 자고 나면 추수감사절이 되어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미국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공휴일로 세웠어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옛날 미국 땅에 처음으로 온 청교도인들이 있었어요. 청교도인들은 미국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언들 덕분에 청교도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낚시도 할수 있었죠. 그해 가을에 청교도인들은 풍성한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청교도인들은 풍성한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청교도인들은 미국의 원주민들인 인디언들과 함께 3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보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여러분, 화면에 뭐가 보이나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아주 작은 병균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할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퍼져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고요.
많이 아파하고 있고요. 죽기도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이 죽기도 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드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키워주시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유치원에 다니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모두들 잘 따라 하였나요? 네, 참잘 따라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나빠요. 하지만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옛날에 청교도인들이 3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냈다고 하였죠. 이제 나흘 뒤면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낸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 헌금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주시는 용돈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너무나 많이 어려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아픔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이든지 나쁠 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 어린아이들 한명한 명을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 학부모님들 한명한 명,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기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백신을 맞으면은 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대유행 중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이 넘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얼마나 큰 만족들로 넘쳐날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어려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4일 뒤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안전한 추수감사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